안녕하세요, 구독자 형님들. 오늘은 제가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계곡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위치가 공개됩니다. 자,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곳은 가는 길이 좋긴 한데요, 산속이라 경사가 있는 도로입니다. 진입은 승용차나 카라반, 캠핑카도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도착한 계곡 입구 쪽 도로입니다. 입구가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진입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다니는 차 때문에 소음이 있기는 하네요. 제가 촬영을 하러 간 날도 몇 분께서 캠핑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내려가는 진입로도 잘 되어 있어서 모든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개수대입니다. 입구 쪽에 개수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개수대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개수대가 큰 건 아니지만 물은 시원하게 정말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개수대 밑으로 뭐가 움직여서 봤는데요, 개구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차박부터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한 캠핑 라이프를 즐기셨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눈에 띄는 플랜카드인데요, 정말 가지고 오신 것은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쓰레기는 스스로 꼭 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걸어다니면서 이곳 계곡을 촬영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계곡물이 다 말랐네요. 계곡 바닥을 청소한 것처럼 물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이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인데 촬영 전에 뭔가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곡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영상처럼 계곡 위쪽에서만 물이 조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물이 모이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계곡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정말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이 아니다 보니 여유 있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좌측으로는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그늘이 있어서 여름에 캠핑을 하시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계곡 바로 옆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도 그늘이 있는 곳인데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위쪽 자리가 텐트 캠핑을 하시기에는 더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영리 117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창골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시면 아마 이곳도 이제는 캠핑 금지가 되겠죠. 모두 쓰레기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곡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인데요. 경사로가 원만해서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진입하기에 수월합니다. 그럼 이곳의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캠핑 사이트와 도로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차가 지나다니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곳 대창골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오늘은 산속에 있는 계곡 노지 캠핑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이 있으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정말이지 친아들도 알려주기 싫은 그런 무료 노지 캠핑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상 중간에 위치가 공개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오늘 캠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을 보여드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도 보여드릴게요. 입구 쪽인데요. 진입하는 진입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형님들의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진입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이곳의 바닥은 흙과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갈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지 웬만한 차들은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풍경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저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 그쪽에는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여유롭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촬영을 한 날이 평일인데도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텐트 캠핑과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하게 캠핑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길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곳도 진입로인데요. 카라반이나 캠핑카는 이쪽보다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곳으로 진입하시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이 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여드린 입구 쪽에 더 좋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일찍 오시면 이렇게 좋은 곳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곳은 화장실이 가까워서 장점이 있지만 카라반이나 캠핑카 유저분들께서는 반대편에 자리를 잡으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도로 바로 옆이라서 소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은 거리가 있어서 차 소음이 적고 공간도 넓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반대편에 자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형님들, 이제 다리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구 쪽에 위치한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은 꼭 입구 쪽 화장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다리 위쪽이 있는데요. 여기도 노진 캠핑 장소가 또 나옵니다. 그럼 한번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그런지 바닥이 진흙이네요. 여기는 자갈이 없어서 그런지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바닥이 진흙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은 반대편이 캠핑하시기 좋습니다. 예전에 캠핑을 할 때 여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직 여기에선 낚시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구독자 형님분들께서는 여기로 오셔서 낚시와 캠핑을 같이 하시면 정말 재미있는 낚시 캠핑이 되겠네요. 실제로 가셔서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물은 정말 더 깨끗하고 분위기도 더 좋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실 때 꿀팁은 다리 주변이나 도로 주변 그런 곳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있어서 최대한 멀리 자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형님들, 누님들, 동생 여러분 여기에서 이곳의 위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천안에 있는 곳입니다. 천안에 있는 은석초등학교를 내비에 치고 오시면 아래쪽에 은석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 있는 다리가 은석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곳은 은석교 주변의 노지입니다. 그럼 영상 이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캠핑과 낚시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주변으로 갈대와 풀이 있어서 딱 한 자리 나오는 좋은 낚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포인트를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은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아무 때고 찾으시면 좋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상 중에 위치가 공개됩니다. 그럼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는 길 빠르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제 저 앞에서 우회전만 하면 오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이곳은 낮은 산에 자리하고 있는 계곡형 노지 야영장입니다. 제가 촬영한 날이 평일인데도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텐트 등 다양하게 캠핑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네, 형님들, 이곳은 야영장 입구 쪽인데요. 플랜카드가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플랜카드는 캠핑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는 스스로 집에 가져갑시다 라는 플랜카드였습니다. 쓰레기는 꼭 가져가셔서 집에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노지 캠핑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입구 쪽 진입로는 만만해서 캠핑카나 카라반이 진입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입구 쪽 바로 앞에는 수도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서 물을 틀어봤습니다. 물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저곳에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텐트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봄, 여름에 계곡 옆에서 캠핑을 많이 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캠핑을 하실 때는 항상 날씨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가 내릴 때는 계곡 바로 앞에서 캠핑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계곡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여전히 예전처럼 계곡물은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곳들이 잔잔하게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텐트 캠핑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포인트들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곳은 수심도 낮아서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기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정말 유리처럼 깨끗한 곳입니다. 영상보다 실제로는 더 깨끗합니다. 또 이곳의 장점은 작은 것 같으면서도 군데군데 작은 텐트를 칠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일찍 가시면 좋은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영상으로 시원한 계곡물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카라반이나 캠핑카, 트레일러가 캠핑을 하기 좋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앞쪽으로 보이는 것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야영장에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남자 화장실이 좌측이고 여자 화장실이 우측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분리수거함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어도 노지 야영장에서는 집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포인트가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캠핑을 하기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쪽은 도로 앞쪽이라서 밤에는 차량의 소음이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계곡 바로 앞으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카라반 창문으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를 감상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 정말 꿀맛입니다. 그럼 이제 형님들 이곳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천안에 있는 북면 계곡 야영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천안 북면 계곡 야영장이라고 입력하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상에 보이는 나무가 있는데요. 주차를 하시다가 저 나무에 충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특히 밤에 오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무와 충돌을 주의하시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딱 넣으시면 계곡이 바로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 위에서 보니까 계곡물이 더 깨끗해서 물속이 다 비치네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곳부터 저기 뒤쪽까지 수심이 낮아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물놀이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시원한 계곡과 캠핑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곳은 큰 곳은 아니지만 수도가와 화장실 그리고 계곡이 있는 무료 노지 야영장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형님들. 오늘은 한 대 처맞기 전에는 알려드리기 싫은 무료 노지 캠핑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대 맞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위치가 공개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캠핑할 노지 캠핑장에 진입하는 진입로인데요. 진입하는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차박 또는 텐트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카라반이나 캠핑카 유저분들은 진입하는 방향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에서 진입은 좁고 반대편 차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상처럼 튀어나와 있는 바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언덕이 만나는 지점에 충돌할 수 있는 부위도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입구 바로 앞에는 수도가가 있는데요. 물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입구 쪽에서 캠핑 갈 수 있는 장소 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오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꼭 안전하게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영상처럼 오른쪽으로도 수십 팀이 캠핑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고 왼쪽으로도 정말 큰 캠핑 장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바닥은 자갈로 되어 있어서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럼 먼저 입구 쪽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곳부터 가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좋은 캠핑 장소이지만 일찍 오신다면 왼쪽으로 자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길 오른쪽에 푯말이 있는데요. 푯말에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시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00만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정말 좋은 점은 캠핑을 하시면서 시원하게 계곡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캠핑할 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바닥에 불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느 곳에서 불을 피우실 때는 꼭 화롯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좋은 노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원한 계곡 물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어느 때나 캠핑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입구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곳은 바닥이 큰 자갈이 아니고 작은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어서 미니멀 텐트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캠핑을 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깊게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계곡의 물 수심이 낮아서 아이들이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서 캠핑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풍광은 더 멋있고 계곡의 그림도 더 멋있네요. 오른쪽은 이렇게 캠핑 장소가 넓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구 기준 왼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에 캠핑을 하실 때 지금 영상에 나오는 돌덩이로 인해서 넘어지시면서 다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에 이동하실 때는 꼭 저 돌덩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쪽에는 더 많은 돌덩이가 있습니다. 텐트를 고정하시려고 계곡에서 돌덩이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캠핑이 끝나면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으셔야 다른 분들이 다치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입구 기준 왼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찍 오신다면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자리를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곳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천안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무료 노지 캠핑장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68입니다. 그럼 이제 왼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흐르는 계곡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닥이 큰 자갈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캠퍼분들은 오른쪽에 자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어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곡은 상류 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산 밑으로 가실수록 물살이 세지고 수심이 깊어집니다. 아이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과는 다르게 왼쪽에는 영상처럼 큰 돌이 많이 있습니다. 밤에 오시는 캠퍼분들은 지금 나오는 돌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돌 때문에 차 범퍼가 많이 박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돌 때문에 카라반 유저나 캠퍼분들은 오른쪽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넓은 계곡이 있어서 물놀이를 하기 정말 좋습니다. 오른쪽은 수심이 낮고 왼쪽은 수심이 깊고 넓어서 물놀이를 하실 분들은 왼쪽에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위쪽에 보이는 보가 있는데요. 저 보 넘어서는 정말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는 물놀이를 하시면 정말 유연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한번 화장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는 길에도 푯말이 있었는데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푯말이었습니다. 절대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노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은 풍광 좋은 노지 캠핑장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